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400ml를 만들라는 거 아니야. 왜 안 되지? 어? 토니! 왜 그래? 안녕 유라, 나 지금 방학 숙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먼저 500ml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야. 그 다음 300ml에 부어주는 거지. 꽉 차도록. 그럼 여긴 얼마나 남아있을까? 500에서 300을 빼니까 200ml가 남아있겠지? 그치? 200ml 남아있겠지? 그리고 이 300ml 컵에 있는 물을 버린 다음에 이 200ml 물을 다시 담아. 그럼 여기 200ml가 남겠지? 그리고 다시 이 500ml 잔에 물 가득 채우는 거야. 그 다음 이 300ml 잔에 남은 물을 채워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200ml 물이 있었으니까 100ml의 물이 더 들어갔겠지? 그럼 여기에는 물이 얼만큼 있을까요? 500ml 빼기 100ml는 400ml! 천재인데? 내가 평소에 호기심도 많고 책도 많이 읽잖아. 근데 최근에 재미있는 게임을 찾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색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똑똑해진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좋았어.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Subscribe. 짠! 이건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진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러면 우리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이거 재밌겠다. 좋아. 이 브레인스토밍으로 우리의 뇌가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해보는 거야. 1번부터 과도한 게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원을 꺼야지! 어!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 뭐야? 이렇게 그 따따따따 이게 아닌가 봐. 이 전구는 뭐야? 이 전구를 누르면 힌트를 알 수가 있어. 힌트! 전원 코드를 움직이세요? 됐다! 뭐야? 아까 우리가 이거 눌렀는데. 그러니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야 됐네. 그치. 이런 식으로. 어때? 그러니까 이거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네. 그치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생각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은 해야 돼 그래도. 자, 미녀를 보지 못하게 하세요? TV를 부셔. 아니지 그냥 끄면 되잖아. 뭐야? 그럼 더 잘 보이잖아 영화가. 미녀 안 보이잖아. 아니 유라 왜 이렇게 잘해? 채널을 돌렸어. 근데 나 귀신 나와서 깜짝 놀랐어. 아유라가 맞췄어. 그의 독서를 방해하세요. 게임하면 되지. 잠깐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이 남자를 독서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불을 끄면 되는데? 어? 뭐야? 와! 전구를 돌려서 뽑으면 됐었네. 아 유라 진짜 똑똑해. 아니야 토니가 불을 끄라고 얘기해줘서 내가 찾을 수 있었어. 그건 그래. 다음 문제 도전! 다음 문제? 손 씻기 금지. 손을 씻고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그림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없애면 되잖아. 손을 씻으라 손 씻기 금지면은 이렇게. 그렇지! 토니! 맞췄어. 처음 맞췄어. 기분 너무 좋아. 최고. 거봐, 토니도 충분히 풀 수 있다니까. 이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 다른 생각. 그래. 좋아, 좋아. 다음 문제도 토니가 맞출 거야. 다음. 어? 수원을 끊어버리세요? 이번에는 샤워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와, 이 아저씨 진짜 화나겠다. 어? 진짜 이 느낌이 있는데. 오! 오! 맞았어! 다음! 다음? 어디로 숨을까요? 야! 오! 야! 두더지 게임 아저씨! 그러면 내가 여기 막고 있을게. 토니가 때려. 어? 오! 와! 유라 이건 이건 우리의 유라, 이건, 협동심. 이건 진짜 최고였다. 아, 솔직히 말하면 유라가 풀었어 이거. 아니야 토니도 같이 푼 거지. 그렇지 말 안 해. 브라보! 트릭
팟캐스터는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 도니와 유라. 좋았어. 유라.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한 문제씩 풀면서 대결해 보는 거 어때? 좋았어. 또 대결이 빠질 수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누가 먼저 세 문제를 맞추느냐? 어, 그럼 한 문제 그럼 얼마 만에 풀어야 되는데? 30초 안에? 30초 안에. 30초 안에 문제 풀면. 만약에 못 풀면? 못 풀면 다음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거지. 아, 진짜? 이해했어. 먼저 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알았어. 시작! 네. 나무를 흔들어! 맞잖아요! 어, 10초 됐습니다. 아, 맞아. 나무를 흔드는 거 맞잖아. 어? 어, 방금 나무 흔들었던 거 같은데? 18초, 19초, 20초! 뭐야? 자, 5, 4, 3, 2, 1, 땡! 끝! 돈이 끝! 왜 안 돼? 아니, 내가 했는데! 자, 초 재주세요. 자, 시작! 왜 이렇게 빨라? 이라는 기린 목을 길게 만들어줄 거야. 와! 기린 목이 어떻게 길어져? 목이 길어져야 먹을 수 있죠! 세상에. 좋아, 유라. 유라 스코어 1.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시작!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 아니야? 끄세요. 오! 뭐야, 뭐야, 어떻게 했어? 담배를 유라 껐어! 두 번째 문제 풀었다! 시작! 모든 동전을 저금통 안에 넣어보세요. 정답 입력. 정답, 뭐야, 이거 정답까지 입력해야 돼? 세 개 이상. 오. 뭐야? 꼬았는데, 27, 28, 29, 30! 끝! 뭐야? 자. 다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가고 있어. 아, 그런 게 어딨어? 가고 있어. 시간 가고 있어. 하나, 둘, 셋. 오, 사, 삼. 어, 아니야. 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빵개. 그러면 세 개. 오, 유라 간 거 따라하는데 22, 23, 24, 30! 야,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다 깨졌는데 내가! 하나, 둘, 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아니, 16이야. 응? 16이었어. 16이라고? 아니잖아! 자! 유라 끝났어! 끝났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맞는데? 열다섯 개 맞는데? 유라 아까 열다, 15라고 쳤어? 아! 숫자 맞으면 되는 거야! 유라,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인정하자. 내가 깼잖아. 내가 저금통 깨서. 맞아. 내가 저금통 딱 깨서 이제 먹으려고 몇 개야 이거 재고 있는데 알았어. 갑자기 유라 유라 갑자기 뺏어가지고 유라 너 숟가락만 딱 얹으려고 그랬지. 응. 어. 원래 23개랑 그런 거지만 맞아. 근데 이번 문제는 토니가 맞춘 거야. 맞아. 그래서 자 이제 2대2인 거지? 이게 2대2야? 토니 지금 한 문제밖에 안 풀었어. 두 문제 맞췄어. 내가 두 문제 맞췄지. 아 그래? 와 토니 이런 식으로 승부를 조작하려고. 아니 이상한데 분명히 내가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 내 차례 아니야? 내 차례지. 왜? 아까 저금 토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 이거 정말 이거 어렵네. 뭔가 먹을 걸 만들어 보려고? 우와
윙? 아! 우와. 우와! 유라가 그림을 요리조리 움직여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어! 유라가 구름이랑 달을 합쳐서 구름 달 계란을 만들었어. 와, 유라 진짜 똑똑해. 와,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진짜 창의적이었다. 그치? 이번에는 내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할게. 그러면 유라의 승리! 문제 맞추는 재미가 있네. 맞아. 가끔씩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똑똑해지는 기분이랄까? 그래도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 이제 밖에 나가서 놀까? 안 돼. 방학 숙제 마저 해야지. 조금만 놀고 와서 하자. 에이. 어, 토니! 그럼 조금만 놀다 와서 할까? 토니 같이 가!